죄. 그래서 I'm not afraid.
그래 쉽게 그놈은 내게 그대를 잡을지 예수의 그대를 쉽게 어느 속에 예수와 수호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함께 아무때나 우리 그대로 십자가 흘러오리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어둠 속에 영원한 그대 마음 그것이 쉽게 이 땅에는 반드시 어느 쪽이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습니다. 반드시 산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존재합니다.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이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 그 앞에 어떤 덫이 놓였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구렁텅이가 있는지 바로 앞에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밟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두 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대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반드시 알곡과 죽정이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먼저 잠깐 기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내용은 제가 어떤 제 생각이나 제 감정이나 제가 어떤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성경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원고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시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그분이 경영을 하십니다. 그분의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기도 메뉴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항상 주님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항상 자손 되도록 경제적으로 가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제가 다시 말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람이 예수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과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재물 얻을 능, 물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력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 가난이 저주까지 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가난하게 힘들게 사셨던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이제 몇 군데 기록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6절과 그리고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1절, 22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과 누가복음 4장 3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생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자신만만합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대단히 좀 쓸쓸하고 외롭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참한 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사람 재물이 많다고 있습니다.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하고 성교해라. 네가 가진 물질 가지고 남 도와줘라. 이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오늘 이 사람은 갈등합니다. 어느 길을 택할까?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이 사람은 재물을 택해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람은 돈을 선택하면서 구원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영생 문제로 나왔던 그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히도 오늘날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만 기록된 2000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한국 교회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 되었습니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었습니다. 직분 상관없이 아직도 온전한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헌금 이야기만 하면 갈등해버립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지금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는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돈을 따라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가 어떤 것이냐면 사탄 마귀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니까 언약관계. 이 언약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자녀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가 이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 가지 구실로 예배 자리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세상을 바쁘게 만들든지 세상이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서 예배 참여 못 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못하게 하려고 또 여기서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그 예물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로 성도들이 예물을 드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교를 하게 됩니다. 사탄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적인 문제. 이 돌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담 하와에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창세기 25장 30절 요한복음 12장 3절 4절 5절 6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도 불행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저주받았던 사람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꾀하는 자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과일 몇 개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악과 과일을 먹었던 그들은 거대한 에덴의 축복을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내쫓아버립니다. 과일 때문에 내쫓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재물의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11조 몇 푼 내가 떼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11조 떼어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가르쳐서 말라기 3장 7절에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구나. 이런 곳 11조와 헌물이라 했는데 몇 푼 안 되는 그것을 도적질했는데 거대한 마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버리듯이 거대한 것을 잃어버렸듯이 온 인류의 죄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아담 하와의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던 이 자리에 오기까지 11조를 안 드리고 그것을 떼어먹었더니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최초로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 한 그릇 때문에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뺏겨버립니다. 장자 명분 팔아버립니다. 죽 한 그릇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또 소개되냐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던 이 여인을 가르쳐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전 성경에서는 약 6명의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 이름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소개되냐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두 제자 가운데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느냐면 이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그는 동계를 맡은 자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 관리라는 것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긴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회전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동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향유를 주님 발에 붓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4절에도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장면을 가르쳐 마가복음 1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을 왜 허비하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발에 붓는 그 향유를 가르쳐서 허비했다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때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진단하기를 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 앞에 붓는 향유 300데나리온을 보고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저것을 왜 허비하느냐 저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돈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자기가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주님 발에 붙는 것을 허비했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 같이 오늘 성전된 주님 몸에 몸이라고 하는 성전에다가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도 드립니다. 성계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쓸 것도 안 쓰고 드리는데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자리에서 볼 때 저 쓸데없이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입니다. 향유를 갖다 붓는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이것을 갖다 붓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소위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소위 직분자라고 하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말을 이러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간. 이 아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여리고 성의 물건을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과 신할산 외투 한부를 훔쳐다가 자신의 장막에다가 감춰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발각이 되어서 그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돌무덤이 되는 일가족이 몰살당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일련 이 사건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성령시대를 하나 더 여기서 보고 축복의 길로 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이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항상 11조도 제대로 한번 못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못 드리고 그렇게 인색하고 늘 흥금될 때마다 갈등하는 이 사람이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고 펄펄 뛰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때 이 사람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속였다는 거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성결하십니다. 절대 속이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오늘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아담 하와는 과일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에서는 죽 한 그릇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이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용합니다. 이용하고는 예수는 팔게 했으면 이젠 이 사탄이 나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집어넣어서 너는 죽어야 돼. 스스로가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비극적인 인물들이 오늘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제가 소개하냐면 축복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2절 열왕기하 4장 10절 그리고 34절 역대상 22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요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27장 6절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9장 36절 10장 4절 창세기 14장 20절로 23절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로마서 4장 11절에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인류 최초로 십일조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은 최초의 십일조를 드렸던 아브라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은 한 실이나 한 신들매도 취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물질관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신들매가 뭐냐면 신발끈을 말합니다. 내 것 아닌 것은 난 신발끈 하나도 나는 절대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십일조를 드리면서 여기서 언제 십일조 드렸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십일조를 드리고 난 뒤에 축복을 받았는데 떡과 포도주 축복을 멜기세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릴 때 그 앞에 어떤 일이냐면 멜기세덱부터 떡과 포도 축복을 받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먹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십일조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내가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십일조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다 넘어져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할 때에 축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란 아들입니다. 그 이삭이란 아들은 전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 계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50장 안에는 이삭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적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네 사람 가운데 이삭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적다는 것은 오래 살았으면 할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별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큰일 어떻게 특별한 걸 한 것도 없습니다. 유난히 특별하게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하시기를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곳에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축복받았는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318명의 종을 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한 몇 시간 파출부하면 서기도 힘든 시간에 우리 시대를 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 한 집에 318명 하인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종을 부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력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삭이 원래 이 사람은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흉년들과 또 흉년들었으니 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는 사막지대입니다. 땅이 다 말라버렸는데 거기다 씨 뿌려가지고는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꾼도 아닌데 갖다 뿌려놓았더니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잘하게 해요. 여러분 수고를 하면은 이런 축복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출발됩니까?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십일조를 드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복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상 17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르밧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와서 이 사람이 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더니 사정없이 그거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떡을 갖고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떡을 만들어 갖다 주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통에 세 가리가 채워지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힘든 것을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난 뒤 어떻게 합니까? 그 통에 세 가리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논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10절로 13, 14절을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을 보면 작은 방을 지어주고 침상을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의자를 만들어주고 촛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로 봉사해 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내게는 남편이 늙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만들어준 작은 방에 침상에다가 죽은 아이를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가서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같이 와서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그 방에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준 침상에 아이가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올라가서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나버립니다. 여기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보여줄까요? 왜 하필이면 죽은 아이를 자신이 만들어준 침상에다가 눕혀놨습니까? 이 어머니가 만든 침상입니다. 여기는 어머니 헌신이 들어가 있고 어머니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워있는데 엘리사가 거기 누운 것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입을 그 입에 댄 것은 너 어머니가 이 죽은 아이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 어머니가 내 입이 되어줬고 너 어머니가 내 눈과 같이 되어줬고 너 어머니가 내 손과 같이 되어줬고 너 어머니는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것은 내 마음이 너 어머니 마음이었고 너 어머니 마음이 내 마음이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가진 이 눈이 예수님 눈이 되고 내가 가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 전부 주님 말씀같이 하고 내 손으로 한 수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같이 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주님의 마음같이 이런 생각이 합해질 때에 자녀가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수넴 여인의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70세의 일당을 떠날 때에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에 솔로몬 아들 아편처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역대상 22장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가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70평생 다윗이 모아놓은 모든 전재산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너는 더해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성경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그 사람 되십시오. 주님 이를 위해서 쓰세요. 돈은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써버리면 아무 가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물질은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오병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안드레가 이걸 차단했습니다. 이때에 광야에는 5천명의 남자들이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아마 몇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상징적으로 5천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 가지고 그 산을 못 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손님 쥐고 싶다면 혼자 먹고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 손에 옮깁니까? 주님 손에 옮겼습니다. 누구 손에 드려집니까? 주님 손에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지면 내가 가진 것은 별 하찮은 것인데 주님께 드려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5천 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그 시신을 안치하셔야 되는데 무덤이 안치될 무덤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제가 거두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가져가라 했습니다. 이때 성경 강좌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 시신을 안치한 새 무덤이 어떤 것인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 장의사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는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무덤 하나는 많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공회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 성령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바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구제와 선행이 힘이 많았더라. 오늘날 교회에 선교하는 일이 힘쓰는 사람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주님 정전에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8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9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이 너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으며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극한 가난과 그리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렸는데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유럽 선교할 때 마게도니아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 선교할 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한때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가 될 만큼 놀라운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농사 짓는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성경은 끝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한 마음 들면 하지 마세요. 절건 마음 드리고도 기뻐하는 절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되는 이 길을 가셔서 평생 우리가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이 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